쌍별 귀뚜라미는 쌍별이라고도 하는데, 귀뚜라미의 앞날개 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 노란 점이 두개 있어요. 이 노란 점이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쌍별 귀뚜라미라고 해요. 쌍별 귀뚜라미는 열대지방 곤충이기 때문에 30도 정도의 온도와 물과 먹이만 있으면 冬면을 하지 않고 연중 사육을 할수 있어요. 쌍별 귀뚜라미의 한 사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알에서 부화한 쌍별 귀뚜라미 약충은 점점 성장하며 허물 벗기 탈피를 해요. 탈피를 거듭해서 이렇게 큰 성충 어른벌레가 되는 거예요. 이 성충은 다시 알을 낳고 알에서 다시 약충이 태어나고 또 탈피를 해서 성충이 되겠죠. 이렇게 쌍별 귀뚜라미의 한 사리가 이루어져요. 쌍별 귀뚜라미는 귀뚜라미 방에서 이렇게 계란판을 이용해서 사육을 하는데, 계란판을 이용해서 많은 공간을 만들어줘서 쌍별 귀뚜라미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박사님이 귀뚜라미를 꺼내놨어요.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귀뚜라미가 보이죠? 쌍별 귀뚜라미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런 곡식도 먹고, 그리고 야채 같은 것도 잘 먹어요. 그리고 공간공간에 많은 귀뚜라미가 숨어 있을 거예요. 쌍별 귀뚜라미를 한번 살펴볼까요? 쌍별 귀뚜라미한테서 노란 점이 두개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? 노란 점이 잘 보이지 않네요. 왜냐면 아직 성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귀뚜라미에 아직 날개가 없죠?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귀뚜라미도 약충일 때는 날개가 없어요. 성충이 되어야지만 날개가 나오는데 그 날개 위에 노란 점이 생기는 거예요. 노란 점이 아직 안 보이면 성충이 아닌 거예요. 아직 날개가 없는 약충이지만 금방 자라서 성충이 될 거예요. 성충이 되면 날개가 생기고 노란 점두 개가 보일 거예요.